영암에는 조선시대 외적을 막아내고 주민들을 지켜낸 영암 읍성이 현재까지 남아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시설들이 파손됐고 일부터에는 경찰서도 들어서 있는데 영암군이 경찰서를 이전하는 등 읍성 복원에 나섭니다. 서희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나무가 우거진 영암의 한 둘레길. 굽이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10m 높이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벽과 마주합니다. 조선 건국 초기 왜구로부터 고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암 읍성입니다. 영암성 둘레길에는 이렇게 조선시대 돌로 쌓아올린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최초 의병장 양달사 장군과 영암 군민들이 왜구 6천여 명을 물리쳤던 영암성 대첩의 현장이기도 한 영암 읍성. 당시 성에는 성문 3개와 동원, 객사 등 15개의 관청시설이 있었지만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저도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성이라는 것은 개념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있었다는 것은 잘 몰랐어요. 일부 구간만 남아 담장이나 축대 등으로 사용되면서 잊혀질 뻔했던 영암읍성의 역사. 보존 상태가 양호한 영암읍성 일부 구간과 당시 토기와 자기 등의 유적을 확인한 영암군이 영암읍성 복원에 나섰습니다. 조선 당시 감옥시설인 형옥과 남문, 성벽이 있던 자리에 들어서 있는 영암경찰서도 이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부지의 역사적인 의미를 적극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새로 신축 이전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영암읍성 복원과 함께 읍성을 중심으로 달맞이 공원을 조성하는 등 역사적 가치를 담은 관광, 문화 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인위적으로 복원하지 않고 최대한 현상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원해서. 영암군은 영암성 대첩 승리를 기념하는 영암성의 날이나 거리 퍼레이드 등의 문화 행사도 추진해 영암성 유적지를 대표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